말씀의 제목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알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다도 이해하기 원한다면 이 본문 전과 그 이어지는 후에 문맥들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이 모든 시험이 무엇인가,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한다 할 때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 경제적인 어떤 시험들, 뭐 육체적인 고통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뭐 자식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와서 아 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전절, 후절, 전장, 후장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당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음식, 고기 먹는 문제로 크게 분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도축업자들이 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고기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자기들의 각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서 보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제사 드리지 않고 또 고기를 내놓은 도축업자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고기를 사서 먹지 않겠다. 혹시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린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부리의 사람들은 아, 우리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는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먹을 거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았냐면 두 번째 사람을 더 믿음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고기를 사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나는 고기를 먹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고기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이. 그런데 누군가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귀신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도 모르는 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먹을까 하면서 시험에 든다면은 누군가 한 형제라도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동안 나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관점은 바로 이렇게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원한다면 오늘 바로 그 전에, 오늘 이 구절 전에 7, 8, 9, 10절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7, 8, 9,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시면서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하게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죄를 진, 이 범죄한 사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 갑자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고기 먹는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죄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입니다. 우상에게 관계된 죄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을 만들고 뭐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고 안 먹고 이 우상의 제물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이렇게 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먹는 문제, 또 뭐 우리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던 그런 관계 문제들, 또 우리의 뭐 건강상의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아무개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그런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그냥 멸시하고 야 믿음 없는 것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지금 당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에 시험 들은 겁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도 한번 본보기로 삼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너희들 이 문제를 본보기로 삼아라. 오늘 그들이 무너진 네 가지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본보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죄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사라진 게 우리 탓이냐 이거요. 모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를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상한 마음이 있고 절박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계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도움받을 길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런 위로의 메시지, 또 전도 듣고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응답이 어느 날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고 만져지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신을 찾아볼까? 다른 종교로 가볼까? 요행을 바라고 우상을 만들고 부족을 몸에 지니고 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들었을 때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더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험이 되어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진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칼로 서로 찔러 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넘어진 시험은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음행입니다. 우상에게 제의를 하면서 이 음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진멸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음행도 뭡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육체와 싸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믿음이 있지만은 몸은 여전히 본능을 따라가게 돼 있죠.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아, 본보기로 삼아 우린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요. 또 하나, 셋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냐면 가까운 길을 두고 자꾸 하나님이 먼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이래요. 시험에 빠진 사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아까 찬양 가사 부르실 때 아 이건 내 찬양 가사야 눈물이 막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괜찮은데 왜 나만 미워하실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 맛있던 만나가 갑자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너무 감격했어요. 빈손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배고파서 굶주려서 너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맨날 그런 말씀 하시대요. 숭늉이 제일 맛있어. 그래요? 숭늉이 제일 맛있습니까? 아침에도 숭늉, 점심에도 숭늉, 저녁에도 숭늉 드리면 숭늉이 맛있단 말씀은 안 나올 거예요. 왜 숭늉이 제일 맛있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숭늉만 한 그릇 마음껏 먹었을 때 그 포만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밥을 먹었다는 기쁨.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정말 최고의 문제였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쌀 없다, 먹을 것 없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의 쌀통에 몰래 몰래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가면서 너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다니. 그런데 그 은혜가 일상이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쏟아지는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은혜도 일상이 되면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이 가끔 주셔야 은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가끔은 아프기도 하시고 가끔에는 힘들게도 하시고 밥도 좀 띄엄띄엄 주시고 그러면 다 은혜로 알 텐데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시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은혜입니까? 아무 사고 안 나고 편안하게 들어오신 게 은혜입니까? 다음 주부터 사고 한번 대단하고 죽다 살다가 들어오시는 게 은혜일까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이런 인도의 은혜, 이것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주를 시험하는 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 우리를 애굽에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까지 뭐 먹는 거 안 주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막 투정한다고 우리를 멸하시겠어?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를 시험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뱀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가 보호의 손길을 치우시니 뱀이 그들 앞에 다가와서 그들을 물어서 엄청난 인원이 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할 때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시험에 넘어진 죄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라다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신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병으로 죽은 자가 1만 5천 명이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내가 말한 거다. 본보기가.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바로 붙여서 말씀하실까? 지금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만나고 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시험이지 사실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든 시험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따위 금조각이 우상조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짝 의심이 드는 이 의심이 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바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종교로 찾아나가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육체의 본능에 대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능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일곱 번 여덟 번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각종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육에 밀린 겁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세상의 즐거움은 온통 주님과 교제의 즐거움이에요. 예배 드리는 즐거움, 말씀 읽는 즐거움, 성경 읽는 즐거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 속에 살아 내가 깊이 빠져들게 되면 세상 즐거움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 여겨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술도 안 먹고 고스톱도 안 치고 또 막 자기들처럼 이렇게 넥타이 머리띠 이렇게 트고 노래방에서 춤도 안 추고 뭐 돈 욕심도 그다지 부르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차이점, 그들이 쭉 얘기하는 차이점, 그게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마음 놓고 놀러 가는 거, 그거 하나 부럽죠, 그죠? 그거 하나 부러워. 예. 그렇지만 그들이 즐겁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요.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가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전혀 그들의 삶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재미를 사냐? 그럴 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는 맛을 니네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즐거워. 이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사람만이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대학에 떨어졌다는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퇴출을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사업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내 건강이 갑자기 약화되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서운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린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삼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모든 것은 사실 시험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여서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시험과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첫째로 모든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모든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것도 모세가 늦게 내려와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모세건 하나님이건 우리 인도하는 신이면 누구든지 좋다는 거죠.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만나가 싫은 거예요.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지도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정신을 딱딱 차리고 한번 본질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드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김 집사님 때문에? 원천교회 문 목사 때문에? 아니면 이 나라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정치 때문에? 우리 회사 사장 때문에? 거래처 사장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험에 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섭섭 하나님 앞을 향해서 섭섭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욕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빠진 거지 누가 나에게 시험에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만나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과거에 많이 벌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새끼 먹고 살았는데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직장을 못 구해서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번도 안 굶었대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간대요. 이해가 안 가대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뻥튀기 만드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떻게 안 굶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채워주고 저기서 채워주고 30년 전에 빚졌던 사람이 돈 갖고 오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만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내려지는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채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큰 시험이 눈앞에 있습니까? 오늘 네 가지 시험처럼 전인격적인 시험, 모든 물질의 시험 다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 왔습니까? 이 시험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온다는 거예요. 참 어떤 성도님의 시험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저도 시험에 들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엎친 데 겹친 일들이 많습니까? 참 하나님이 뜻을 뭐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죠? 저분 진짜 불쌍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낫게 하시죠? 좀 일어날 때도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으셔야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주시고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피할 길이 뭡니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문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왜 내일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13절이잖아요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해결은 우상 숭배가 아니야. 도망가는 게 아니야. 욕심 채우는 게 아니야. 다른 길은 없어. 오직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성공 사례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그 환경을 보면 마귀가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환경과 똑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장 쇠약하실 때, 40일 금식 끝내고 가장 힘드실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영적으로 너무 곤고할 때 마귀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내 친구인 것처럼 얘기해요. 야, 교회에서 누가 너 알아주니? 교회에서 다 너한테 뭐라 그러잖아. 야, 그래도 내가 너만 생각해 하면서 마귀가 은밀한 중에 친구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또한 시험받는 장소는 아무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과 마귀만 1대1로 만나요.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이 은밀한 곳에서 죄 안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국에 CCTV를 다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은밀하게 24시간 밀착 취재를 하면은 죄 질 사람 하나도 없어. 저를 비롯해서. 또 명찰이나 옷에다가 원천교회 집사 아무개 이름을 써놓고 다니면 죄 질 일이 없을 것 같아. 죄는 언제 짓는가?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몸도 쇠약하고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때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지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죄 짓는 순간에 왜 죄를 짓는가? 시험에 넘어지는 순간에 왜 시험에 드는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영으로 육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거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너무 고달퍼서 네 가지 시험 속에서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들은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보십시오.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은 영이 회복되어지면 이 육신의 시험은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실질적인 사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소개할 부분은 러스와 수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10년 차 되는 부부인 이들은 뭐 다른 이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암이 발병이 됐는데요, 이 암이 아주 쉽지 않은 암입니다. 아주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가고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온 장기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생존 확률이 매우 작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시련 앞에서 이 크리스찬 부부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개념과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어떻게 이 병을 이겨낼까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또 살리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점점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많은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병든 암흑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이 생기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그때야 보게 되는 것이죠. 점점 희망은 멀어져가고 장기 이식까지 받았지만 그것마저 전이가 되어지고 희망은 꺼져가는 불꽃같이 다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깊은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고통과 탈진, 분노를 견디지 못하겠다 싶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앞으로 나갈 힘을 주셨다.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운 행동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확신했다. 느끼고 보고 거기서 소망을 얻었다. 결국 우리가 바라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안정과 위안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겪은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은 더 커질 것이란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아내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내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 누가 들어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뛰쳐나가야 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가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모든 시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만 가지 시험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시험,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시험,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한 아픔들, 미래에 대한 슬픔들, 수만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 시험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그 시험에 빠져들면 돼요. 그러나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정말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빠져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시험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도 시험에서 해방되어지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기구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시련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는 순간은 그 시험에 내가 빠져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시험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피할 길 내어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 내어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매달린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내 시험 문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이 감당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네 가지 시험에 빠져들어서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들이 시험에 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질병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험의 환란의 역경에서 우리를 피해갈 길을 주시고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이제 주님 그 손 붙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시험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원망을 막아주시고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뒤돌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델을 우리가 잘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범하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시는 지혜로, 주님이시는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볼 때 너무나 만신창이 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환란과 건강의 문제, 또 내일 살아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마음이 상한 모든 관계의 아픔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헤어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마음의 증오와 불편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시험에 빠져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례들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아픔의 전철을 밟지 말게 하시며 더 그럴수록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책임져 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간증으로, 승리의 간증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2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모두가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꼭 필요한 사람, 시험에서 이겨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면, 위태위태하신 분들도 포함해서요, 가서 세 분 이상 악수하시면서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로봇처럼 말씀하시지 말란 얘기고요. 힘을 내세요. 세 분 이상 하지 못하시면 저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그렇게 좌우편, 최소한 좌우편의 성도님에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돌아가실 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층 성도도 아멘, 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유교통 내재에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 앞에 있는 그 시험거리들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